1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페리코 습격 보상 하향 조정, GTA 온라인 타이틀 업데이트, GTA 온라인 신규 업데이트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페리코 습격 보상이 크게 두들겨 맞았죠. 작년 한 차례 너프 이후에도 페리코 습격은 모든 습격 중 유저들이 가장 많이 플레이된 습격으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1인 솔플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았죠. 근데 이번에 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페리코 습격 수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페리코 습격 준비 비용이 $25,000에서 $100,000로 무려 300%가 증가되었습니다. 페리코 습격 주요 목표물 보통 기준입니다. 신시미토 테킬라 $900,000에서 $630,000로 30% 감소, 루비 목걸이 $100,000에서 $700,000, 무기명 채권 $110,000에서 $77,000, 어려움 기준으로 신시미토 테킬라 $990,000에서 $693,000, 루비 목걸이 $110,000에서 $77,000, 무기명 채권 $1,210,000에서 $847,000로 전체적으로 3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GTA 온라인 패치 소식입니다. 10월 3일 타이틀 업데이트 1.67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정성 보안 패치와 함께 온라인 내 음성 비속어를 필터링해주는 AI 시스템 톡스 모드 AI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PC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톡스 모드란 GTA 온라인 모든 유저가 게임을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 내 비속어와 같은 음성 단어들을 필터링해 차단하는 음성 조정 도구입니다. 또한 플레이어에게 전화 문자나 이메일 테러까지 차단할 수 있는 도구 옵션도 곧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패치 내용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주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다음 주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TA 온라인의 새로운 돌발 이벤트와 신규 수집품이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주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별된 GTA 관련된 모든 업데이트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하는 10월 1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페가시 위크입니다. 먼저 워스톡 할인 품목입니다. 이번 주 워스톡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페가시 토레로 XO 40% 할인, 페가시 리퍼 40% 할인, 페가시 인퍼너스 클래식 40% 할인, 페가시 조르소 40% 할인, 규바치 마사크로 40% 할인, 총 5가지 품목 한 주간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페가시 조르소는 럭셔리 오토샵을 통해서만 4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페가시 마사크로 역시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코너에서 4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페가시 조르소 이탈 디자인 제로우노 모티브로 출시된 페가시사의 슈퍼카로 카지노 다이아몬드 업데이트 때 레전더리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초보 추천 슈퍼 가성비 차량인 젠토르노의 완벽한 상위 호환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직접 시승해 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가속력도 상위급이고 코너링도 정말 깔끔합니다. 차량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져서 흔들림이 조금 있지만 핸들링이 아주 유연하고 회복력도 정말 으뜸이죠. 이 차량 코너가 많은 도심 주행용으로 아주 베리베리 굿입니다. 외형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튜닝을 통해서 뚜껑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10가지의 상징을 제공합니다. 최고속도가 1티어급 차량들과 비교하면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차량 페가시 조르소 구입 강력 추천드립니다. 페가시 리퍼 람보르기니 우라칸, 람보르기니 센타나리아가 떠오르는 디자인으로, 이 차량은 젠토르노보다 비싸지만 젠토르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입니다. 특히 휠스핀이 아주 심한 걸로 유명한데 이거는 뭐 답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딱히 특출난 성능이 없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데 심지어 상징도 없습니다. 그래도 외형 하나만큼은 람보르기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만 보고도 소장할 만한 가치는 있죠. 예쁘기는 합니다. 페가시 토레로 XO
람보르기니 쿤타치 LPI 804 베이스로 출시된 페가시사의 슈퍼카입니다. 크리거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현재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슈퍼카 카테고리 내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이동수단이죠. 최고속도 1차 테스트 결과 직선 구간 황제 프린시페 디베스트 8보다도 빠른 최고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초중반 가속력은 떨어지지만 중후반에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LM871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좋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얘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성능 너무 좋아요. 디자인 또한 원본 차량과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평이 아주 좋습니다. 가변형 스포일러와 리트랙터블 라이트를 채용했고요. 비싼 가격답게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이동수단입니다. 페가시 브랜드의 대표 슈퍼카로 자리 잡을 페가시 토레로 X5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슈퍼 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RC 벤디토 업그레이드 튜닝 모두 포함해서 40% 할인, 마이바츠 몬스트로 시티 20% 할인, 총 두 가지 품목 한 주간 20에서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RC 벤디토, 사람이 직접 탑승할 수가 없는 장난감 RC 카입니다. 특수 차량 성격을 띠기 때문에 습격이나 임무에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RC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을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꼭 구매해야 할 이동수단입니다. 아레나워 작업실에서 외형 개조 및 점프, 자폭, 지뢰 등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RC 카는 작은 크기에 걸맞지 않게 미사일 두 발 정도는 버티는 준수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당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상호작용 메뉴, 인벤토리를 통해서 소환하실 수가 있고 소환 즉시 플레이어 캐릭터는 맵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RC 벤디토가 터지게 되거나 F키를 눌러서 조종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재소환 쿨타임은 1분입니다. 2년 만에 할인하는 품목으로 이번 주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이바츠 몬스트로 시티, 최근 산안드레아스 용병들 업데이트에 추가된 신규 차량으로 한국의 갤로퍼로 유명한 미쯔비시 파제로 에볼루션을 모티브로 출시가 된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오프로드 중에서는 상당히 쓸만한 가속력과 핸들링을 보여줬는데요. 론의 항공화물 미션 지상편을 통해 무료로 시승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CEO 시큐어 에이전시 스페셜 패키지 창고 40% 할인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스페셜 패키지 창고는 CEO 건물 내부에 있는 노트북을 통해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화물 창고는 스페셜 패키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5개의 대형 창고 스페셜 패키지를 모두 채워서 판매하게 되면 2200만 달러의 큰 목돈을 챙길 수가 있고 아주 유니크하고 멋진 오피스 돈다발 인테리어까지 가능하게 되죠. 할인이 왔을 때 창고 5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구입 추천 창고로는 다넬 형제 창고, 물류기지, 가구 도매점, 사이프레스 창고, 바이누드 창고입니다. 스페셜 패키지 공략 영상은 오른쪽 상단 링크 혹은 영상의 최종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엘리타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결정의 날, 할로윈 모드 달러 경험치 3배, 락스타 작업 대정 모드 탭에 있는 컨뎀드, 슬래셔, 슬래셔즈, 로스트 앤 댐드, 할로윈 벙커 시리즈 모두 달러 경험치 2배가 적용되고요. 서바이벌 탭에 있는 에일리언 서바이벌 달러 경험치 2배, 스페셜 패키지 판매 미션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키휠 최고 부상이 마이바츠 페넘브라 FF에서 브라바도 그린우드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인 경품 부상이 우베르마트 센티넬 클래식에서 피스터 네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연속 3일 동안 2위 내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마이바츠 페넘브라, 알바니 알파, 듀바치 마사크로, 럭셔리 오토샵의 페가시 바카, 페가시 조르소, 시모네 쇼룸의 페가시 토레로, 페가시 리퍼, 페가시 인퍼너스, 페가시 멀로, 페가시 오프레서입니다. 이번 주 특별한 정 이벤트입니다. 오늘 5일부터 다음 주 12일 목요일까지 GTA 온라인에 로그인만 하시면 스칼렛 빈티지 데빌 마스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이 마스크는 퀵플레이 사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누락된 내용은 추후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둠바 디스코드 팁과 노하우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PT5 다양한 정보와 구인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하셔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